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지입니다. 루키입니다. 해야지. 네, 오늘은 루키 메이크업이 아니고요, 바로 특수분장 스노우 필터를 메이크업 해보았다 입니다. 스노우 앱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앱인데 이번에는 저와 함께 콜라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유튜버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필터 보이시나요? 이 필터를 직접 얼굴에 그려보았어요. 어때 루키야? 나 보고 있어? 아, 그리고 스노우 앱에 신인 메이크업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거예요. 네, 되게 재밌죠? 보고 있어? 너도? 너도 모르는 거야? 오, 이거야 이거! 귀신이래. 아, 루키한테 맨날 귀신이라 그래! 지금부터 제가 한 이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후! 이런 특수한 분장은 또 오랜만인데요. 오늘따라 해볼 스노우의 필터는 바로 요거입니다. 시바견? 시바견. 시바견인가? 웰시콕인가? 시베리안인가요? 여튼 요 귀여운 강아지 필터를 따라 그려볼 거예요. 가볍게 기초를 끝내준 뒤 특별한 왁스를 써볼 거예요. 의외로 이거 인터넷으로 구하기 쉬운 특수분장용 왁스인데요.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스파츌라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 위에 도톰하게 발라서 스파츌라로 쓱쓱 밀어서 펴바르는 건데요. 손으로는 끈적해서 안 돼요. 털 자체를 가리기보다는 이 위에 이렇게 컨실러를 바르기 편하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보니까 스틱 컨실러보다는 리퀴드 타입 컨실러가 훨씬 더 잘 가려지더라고요. 스틱은 약간 요 위에서 뭉치는 편이었어요. 손보다는 스펀지 등을 활용해 바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짜잔! 모나리자가 되었다! 코 주변에는 요 꾸덕한 프라이머 올려볼 거예요. 이게 검정 물감을 맨살에 올릴 거기 때문에 모공에 때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모공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올려줄 거예요. 나중에 훨씬 더 잘 지워지기도 하고요. 자, 이제 얼굴 전체를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덮을 거예요. 근데 코 주변은 페이스 페인팅을 할 거라서 파데를 굳이 많이 바를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다른 부분에 피부톤이 고르게 보이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 이제 본격 페이스 페인팅 시간인데요. 이 룩을 위해 여러 가지 써봤는데 문방구나 화방에서 파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덧바르면 묻어나고 두꺼우면 갈라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분장용 아쿠아 페인트를 써봤어요. 확실히 전문가용이라 그런지 덧바름도 좋고 마무리감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수분장 샵을 다녀왔는데 다음에 꼭 또 가야겠어요. 이것도 거기서 사왔어요. 예쁜 쓰레기 편이 끝나고 사와서 아쉽지만 정말 발색 좋은 원색 섀도우예요. 저는 요걸로 흰 백구 눈썹 테두리에 발라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을 위주로 흰색 컬러를 쌓아줍니다.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붓터치를 살려서 눈썹 털을 한올한올 그려줄게요. 원래 바닥에 이렇게 눈썹 털들이 있던 자리라서 텍스처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몇 번만 그어도 진짜 입체적인 눈썹 털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코 위에 올라간 필터를 그려볼 거예요.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크게 그렸어요. 흰색 펜슬을 사용해 스케치를 해주고요. 옐로우 펜슬을 사용해 주황색이 될 부분을 스케치해줄 거예요. 자, 코 부분을 하기 전에 눈이 커 보이는 간단한 화장을 하고 넘어갈까요? 먼저 하이라이트를 눈두덩이 전체에 가득 발라줬어요. 특별히 테크닉이 들어간 화려한 눈화장보다는 음영 메이크업으로 끝내려고 해요. 눈두덩이 전체에 브라운 섀도우를 넓게 발라 아이홀을 잡아주시고요. 다음은 바로 애교살로 넘어갈게요. 거의 눈 아래 선을 하나 더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애교살을 진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정말 커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잠깐 닥터 신이 나왔습니다. 요 두 가지 그림이 보이나요? 둘 중에 어느 원이 더 커 보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오른쪽입니다. 사실 이건 착시현상의 일종입니다. 두 가지 도형이 붙어있으면 사람은 그 두 도형을 하나로 인식해 서로의 면적이 조금 더 확대되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줍니다. 그래서 요 원은 눈동자고 요 직사각형의 역할은 바로 애교살 그림자죠. 이와 같은 효과는 아이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눈썹이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눈동자라는 도형 주변에 여러 가지 화장으로 만든 그래픽이 더해질수록 눈은 커 보인다는 화장의 착시고, 이게 그 게슈탈트 이론의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 너무 전문가 같았나요 오늘? 자, 이렇게 애교살이 완성되었으니 넘어가 볼까요? 만화 캐릭터 같은 눈이 되기 위해서 언더 점막에 애교살에 이어서 그득 스킨톤에 펄을 발라볼 거예요. 뷰러로 간단하게 속눈썹을 올려준 뒤 블랙 젤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자, 근접성의 원리 또 한 번 나오네요. 나의 눈을 더 커 보이게 해줄 아이라인을 길고 두껍게 쫙쫙 그려봅니다. 오늘의 왕눈이 기본 캐릭터 화장이 끝났네요.
언더 속눈썹이 쫑쫑쫑 내려오면 더 캐릭터같이 귀여울 것 같아서 언더는 마스카라를 해볼 거예요. 불면봉으로 컬링을 해준 뒤 세르미의 키스미 마스카라를 빼앗아 써봤어요.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나도 사야지. 한올한올 가운데를 위주로 발라줄 건데요. 와, 오늘 정말 눈이 커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본격 페이스 페인팅 들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할게요. 먼저 바탕톤이 되게 전체적으로 물감을 펴 발라줄 거예요. 고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계속 털 질감을 살려서 물감을 더 발라줄 거니까. 흰색과 개나리색을 아까 스케치한 부분에 올려주세요. 코 부분은 어두운 거니까 밝은 부분을 다 완성한 뒤에 가봅시다. 자, 이제 작은 브러쉬를 들고 털을 한올한올 텍스처를 살려 더 발라줄 거예요. 좀 흐린 것도 있고 진하게 올라간 것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입체감을 더 살릴 수 있거든요. 특히 아래쪽에는 블랙과 브라운을 아주 조금 섞은 회색을 만들어서요. 털 그림자를 잡아줄 거예요. 요렇게 수염 자국도 잡아주고요. 코와 만나는 부분도 회색으로 그림자를 잡아줄게요. 자, 이제 코를 칠할게요. 진한 밤색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바탕을 깔아준 뒤 검정색으로 콧구멍을 잡아주고요. 코끝은 살짝 푸른기를 더해서 반사광 느낌을 줄 거예요. 더욱더 코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함인데 사실 어차피 제 코 자체가 튀어나와 있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입체감 있게 발리네요. 다음은 코 위에 주황색 털 부분 그려줄 거예요. 조금 더 어둡고 때로는 조금 더 밝은 주황색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찍어주면서 입체감을 살려주세요. 자, 이제 귀요미 볼터치 차례인가요? 핑크와 주황과 화이트를 섞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코랄색이 나옵니다. 필터인 만큼 강하게 확 튀게 발색해서 양볼에 발라볼게요. 다음은 인중 부분이네요. 워터컬러 수채화하기 때문에 어두운 걸 가장 마지막에 해줬어요. 인중 부분은 내려갈수록 밝기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볼 부분에는 워터컬러 화이트로 요 점을 똑똑 찍어주고 코 부분에는 반대로 파우더 컬러로 약간 텁텁한 느낌의 하이라이트를 줬습니다. 립 색깔은 따로 필터에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볼터치와 주황색 부분에 어울리는 컬러를 바를게요. 마지막으로 이마와 콧대를 하이라이트 해주고 턱과 코 부분 쉐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 아, 귀! 귀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귀를 그리겠습니다! 엄청 빨리 그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 그지, 루키야? 자, 이렇게 스노우와 함께 해본 메이크업 완성했는데요. 어때요? 아까 눈썹 없으니까 완전 모나리자 같았는데. 아, 맞다. 그 스노우랑 씨님 콜라보했던 그 필터 2종 있잖아요. 그 2종과 함께 제가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이벤트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씨님 스노우 걸어서 그 필터를 딱 입힌 영상이나 사진, 막 이런 사진 같은 거 태그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게 뭐게요? 이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밌는 메이크업으로 만나요. 이런 특수 분장도 더 많이 해봐야겠어요. 신님 해줬으면 하는 필터 분장이나 뭐 스노우 분장 아니면 아이돌 메이크업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신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스노우 다운 많이 받아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루키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지. 뒤통수 협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어, 똑같아 지금. 선. 아, 손 올렸잖아. 지금 달라고 먹을 거. 아니, 촬영 먼저. 루키가 손을 할 줄 알아요. 자, 손. 손. 그럼. 반대손.